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유럽 안정화기구에 중기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하고 개혁 실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는 3년 대출금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연금과 세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열린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주 포괄적인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미국 경제 회복세를 알리는 보다 강력한 지표들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16일, 17일 사이의 FMC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위원들은 이와 함께 그리스 위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은 또한 혼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지표들과 대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올해 금리 인상을 고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식 거래가 8일 기술적 문제로 약 3시간 반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해킹이 아니라 내부의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식 거래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재개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도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미국 내 수천여 대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1시간 가까이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급락 여파로 달러와 유로 가치는 하락한 반면 엔화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 급락한 120.65엔으로 지난 5월 22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예상치 못한 미국의 재고 증가 탓에 석 달 만에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68달러, 1.3% 밀린 51.56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중국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한 달 사이 32%나 급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거래가 시작만 되면 주가가 빠지니 상장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단 거래를 좀 중단시켜달라면서 자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상장사의 절반가량 되는 1,400여 개사의 거래가 때문에 어제 중단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어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우리 증시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아시아 증시를 강타했던 중국 이슈가 이제 바다 건너 미국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 악재도 잘 버텼던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리스 우려로 6월 29일 이후 장대 음봉을 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음봉이 상당히 크게 어제 또 떨어진 날이라고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에 대해 또 그리스 우려대에 일단 양쪽에 악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또 하나의 사고 아닌 사고가 터졌는데 바로 미국의 뉴욕 증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약 한 3시간 45분가량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부적인 기술적 결함 때문이지 해킹은 아니라고는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시장에 반등을 줄 만한 재료였던 FMC 의사록 공개 전후로 이 거래 중단 사고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FMC 지난달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위원 대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경기 회복 어떤 신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미국이 빨리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고 시장 측면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전후에 기술적으로 결함이 생겨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그런 사고까지 있었던 날입니다. 자, 뉴욕 증시 조금은 불안정했었던 날이었는데요. 마감가 챙겨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1.5%가량씩 빠졌는데 다운을 이제 보십시오. 17,500선까지 밀려있습니다. 사실 6월 29일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18,000선하고는 굿바이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 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나스닥은 뭐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S&P 500도 상당히 추세는 좀 처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제 5개월 내 최저치 이제 곧 있으면 연중 수익률도 갉아먹을 위기네요. 계속해서 유럽 쪽 보시죠. 유럽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반등을 했네 싶으실 텐데요. 그리스 사태는 그럭저럭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린 바대로 지금 시티프라스 총리가 곧 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간밤 뉴스에 따르면은 2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 유럽 안정화기구 측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금 규모가 뭐 얼마다 하는 것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또 12일에 국제채권단이 회의를 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리스 문제는 의외로 잘 풀릴 것이란 기대감도 간밤에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가 보실까요? 이란 핵협상 마감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가운데 유가는 어제 또 빠졌습니다. 물론 급락 이후에 반등은 아직 없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급락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의 위안이라 하겠고요. 간밤에 52불도 WTI가 배럴당 지키지 못했던 이슈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의외로 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10만 배럴 정도 원유 재고가 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40만 배럴 증가했다는 뜻밖의 악재가 나왔죠. 자, 계속해서 환시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환율 측면에서 N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이미 1,336원을 찍었었던 지난 3월 고점을 넘어서 연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계속해서 시기가 좀 미쳐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달러와 강세 트렌드는 유지되지만 강세 속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엔화에 대한 수요가 현재 몰리는 그런 국면이 되겠는데요. 엔화가 지금 엔달러 기준 뉴욕 외환시장에서 120엔대까지 쳐졌다고 합니다. 일단 원엔 자체는 원화는 약세, 엔화는 강세여서 원엔 걱정은 없지만 엔화의 강세는 특별히 엔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걱정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달러는 조금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움직임 한번 보실까요? 네, 어제 중국 상해종합증시가 7%대 개파락 출발했었다가 낙폭 조금 만회하는 듯 했었는데 결국 4시에 마감된 중국 증시는 6%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3,500선을 거의 가까스로 지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엔강세 때문에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어제 3% 가까이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2만 엔선도 많이 멀어졌네요. 일본도 끝끝내 엔강세에는 버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끝으로 잠깐 보시죠. 코스닥이 장중에 또 한 번 2% 밀렸다가 그래도 약보합에 마감한 것은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밑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일부는 더 밀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렸어요. 50포인트 밀리고 또 25포인트 밀리고 또 그 전일에 사실 10포인트 이렇게 해서 고점 대비 한 85포인트 곧바로 내주는 수직낙하는 그런 모습. 이제 2014입니다. 문제는 어제 외국인들이 짐 싸고 나가던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4천억 가까운 거래소에서 순매도 물론 만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짐 싸는 거 아니냐? 네. 셀코리아 우려도 있었던 날입니다. 이제 우리 증시도 중국도 슬쩍 신경 쓰이고요. 오늘 장 시작하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일단 어제 그리고 미국까지 중국 증시의 여파는 이어졌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할게요. 네, 국내외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장에 필요한 전략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부터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가 정말 끝도 없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초중반에 5,200을 바라보던 중국 증시가 3,500포인트를 겨우 지키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 개 종목이라고 해도 엄청난 급락인데 한 나라의 주식이잖아요. 어제 중국 상장사의 절반이 거래 중지를 자진 요청했을 정도 라고 하는데 중국 증시를 어느 정도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자 머나먼 뭐 요즘은 여행이 많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가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뭐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이상 가야 된다고 하죠. 이 머나먼 나라였던 그리스 사태만 해결이 되면
뭔가 좀 진정이 되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고 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리스가 포함된 그리스 본토와 유럽 증시보다 대한민국 증시가 더 불안하느냐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도 컸죠. 근데 웬걸요? 그리스 사태보다도 이제는 우리나라 인접한 이 중국 증시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초중순만 하더라도 6월 12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5,17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5,200선마저 급락했던 상해종합지수가 와 한 달여 만에 무려 32%가 급락하는 거의 뭐 이건 뭐 패닉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일단 팔고보자의 투매마저 가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자 상해종합지수와 선전지수에 상장된 한 2,8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상장된 종목이 여기에 절반 이상이 되는 1,400여 종목을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래 중지를 요청하는 이런 사태까지 비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투자 심리는 더욱더 악화된 가운데 중국 시장이 거의 수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 큰 우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여러분에게 상해종합지수의 차트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의 수직 하락하는 그러니까 제가 노란 그 타원형으로 제시해드렸던 저 앞에 위에 고점이 6월 10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그 고점 5,178포인트부터 어제 장중에 3,400선마저 붕괴됐죠. 3,5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만 거의 고점 대비 32%가 급락하는 거의 뭐 이건 뭐라고 할까요? 하다못해 국가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도 이렇게 하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는 그 표현이 어색할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자 중국에서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을 이미 내놓고 있다는 거죠. 3차에 걸쳐 증시 부양책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 지난 1일이었죠. 7월 1일 날 신용 규제를 완화하겠다. 지난 6월 달까지만 해도 증시가 막 급등하자 신용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제 7월 달 들어서 완전히 변화하면서 중국 금융당국이 신용규제를 완화하겠다. 또 주식 매매 수수료를 무려 30%나 인하하겠다는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부양책이 먹히지 않자 바로 이틀 후죠. 3일날 2차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신규 기업 공개를 10개 사로 전환하겠다. 하반기에 중국 증시가 붕괴된 요인 중에 하나가 IPO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신규 상장 물량이 많다는 것 또한 부담이 됐죠. 이래서 앞으로 10개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규모도 축소하겠다. 그리고 양로기금 그리고 중국의 금융 공사 자본금 같은 걸 더 확대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중국 증시 급락이 멈추지 않자 자 지난 7일이었죠 3차 부양책 결국 선물 거래량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매도하는 공매도 치는 그 기관들의 리스트를 발표하겠다 하는 등 적극적인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요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목표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도 하락했던 라인보다는 추가 하락 보이는 것이 시장의 심리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3차 부양책까지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앞에서 제가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이미 침체 국면 네, 들어오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급락했다는 반 국면입니다. 물론 이 반등을 먹고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부양책이 없다 하더라도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지선대가 3,100에서 3,300포인트 라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일 종가가 3,500포인트입니다. 1,200포인트 추가 하락한다면 역시 자율적인 반 국면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상해종합지수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락시 매도는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고점 대비 30%가 넘는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매도 세력들도 그렇죠? 숏 포지션을 취하신 분들도 차익시는 그 하락 포지션에서 차익시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3차에 걸친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양책이 3번에 걸쳐 나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진정미를 보인다는 과거의 전례를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단기 반 국면에 진입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당초 앞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한 3,500, 4,000 박스권을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한 단계 더 밀린 자리에서 3,100, 3,300선 정도에서는 자율적인 반등이 중국 증시관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투매는 아니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시장 이슈, 뭐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뭐 바이오 제약도 있다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만은 실적 안전지대라고 했었던 견조했었던 화학주의 매물이 또 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견조했으니까 이쪽도 매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가장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주의 매물이 나오니까 또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안전한 곳이 없다 이런 불안감 때문인 거죠. 롯데케미칼 LG화학 중심으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화학주는 그동안 대중국 호재와 그리고 그동안 장기 저평가 그리고 자 올해 들어서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장에 완전 주도주로 자리 잡았죠. 근데 이 화학주들이 최근 일주일의 동향을 보면 이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지 않느냐. 일부 종목권은 이미 추세가 이탈한 그런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실적 호조에 대한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고 최근에 투자 심리를 감안해 볼 때 현금 비중을 높이주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되는 것을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하락할 때에는 하락하는 주가의 폭보다 거래량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화학주들은 하락하면서 거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더 투자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이탈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화학주가 그동안 장의 주도주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등주의 하락은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롯데케미칼부터 한번 살펴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화학주의 상승을 선도했던 리딩 종목이었죠. 근데, 자, 올 초에 지난달 그 6월 하순의 패턴과 쌍봉의 패턴을 모습을 보이면서 완전히 붕괴되는 벌써 5일 연속 음봉을 출회하면서 고점 대비 상당폭 하락하는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 어제 장중한 때 25만 원마저 붕괴시키면서 종가는 25만 2천 원으로 끝났습니다만 25만 원대도 붕괴되는 단기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추세 이탈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LG화학이죠. 화학주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LG화학도 화학주의 뭐 초대형 우량주인데다가 근데 이 LG화학의 모습은 더 좀 더 심각합니다. 지난 4월 말에 고점을 실현한 이후 계속해서 두 달, 세 달간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3일간 급락하는 그리고 어제 장대 음봉의 조정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추가 이탈의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차트도 한번 보시죠. LG화학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어제 장을 포함해서 최근 3일간의 급락한 모습이 굉장히 안 좋고요. 아래 거래량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증가되면서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23만원대, LG화학의 경우는 23만원대가 지선 라인인데요. 이 지선 라인도 붕괴될 가능성에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5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에 따른 반등 국면입니다만 이 반등을 먹고자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들, 주식 편중이 많으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은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국면에 충분히 있습니다만 오히려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거래소에 특별히 실적 모멘텀이라는 상당히 탄탄한 지뢰로 올라왔었던 화학주도 이제 추세 이탈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특별히 밀릴 때 거래와 같이 실림해서 급락하는 것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어떻게 보신지 여쭙고 전략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날이 올 줄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이 7월 7일이었고 어제까지 일부 종목은 2차 충격이 있었습니다. 성장주 프리미엄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중국 증시가 급락한다. 그리고 일단 시장이 실적 시즌에 삼성전자발로 인해서 접어든다. 그 전에 다 일단 수익을 확정 짓자. 메이저들의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 들어간 개인들이 나도 트레이딩 해야지 하고 들어갔었다가 급하게 물린 꼴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전망과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참 이 제약과 바이오주들은 참 희노애락이 너무 확실하네요.
자,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 지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약과 바이오를 포함하지 않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을 한숨 짓게 했죠. 야, 이거 이 시점에서 올라 매수도 돼? 돼? 주저주저 하다가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예, 그 실망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근 한 28년간 주식시장에 몸담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고수분들을 보면은요, 예, 손절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손절을 잘 하시는 분이 주식 투자의 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제약과 바이오. 그동안 제가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셀트리를 포함해서 제약주들 많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군들의 모습이 예, 이탈의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계속해서 대규모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 유럽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물량 출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이죠. 더군다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소 조정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짙게 내포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 조정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차익실현했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고점에서 물렸는데 에이 그래 나는 단타를 안 하고 이제는 장기로 할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렸기 때문에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가장 하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이 종목이 약한 주식은 강한 주식으로 교체 매매하는 잘 아세요. 근데 주식과의 교체 매매도 있지만 주식과 현금과의 교체 매매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을 내가 손해본 것을 매도하면 그 손실분이 확전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보다는 더 안전한 현금으로 내가 일정 부분 교체 매매해놓는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손절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약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를 이끌었던 것이 뭐죠? 한미약품이죠. 한번 보죠. 한미약품도 어제 그제 급락 이후에 어제는 반등을 조금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시장 심리를 감안해 본다면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어제에서 오늘도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저 코스닥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그죠? 셀트리온. 이번에 자 K탑 30 종목에도 포함이 됐죠.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두 종목이 편입됐죠. 하나는 셀트리온하고 다음 카카오가 편입됐습니다. 근원에서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아직 추세가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에 들어올 세력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도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에 앞서서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또 추세적으로도 이미 코스피가 이탈을 하는 조짐이어서 리스크를 좀 확대하면서 보수적으로 보고 오늘 또 중요하게 보셨던 하나의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늘려잡자라시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기간 조정을 예상하셨는데 가격 조정 이미 나왔거든요. 여기서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말 더 빠져서 뭐 2천 얘기를 하게 될까요? 사실 1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뭐 제약주 주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화학주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살 종목은 딱히 안 보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략이 중요한데요. 저도 사실은 이 여름장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급락에 보는 기간적인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주가는 반등할 시점에서 반등을 못하면요 급락이 나오고요. 또 빠져야 될 때도 빠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가 급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시장도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7월 예 그렇죠? 화요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야 이거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리스크 관리에 좀 나서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점도 강조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죠.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최근의 모습이 이거는 음봉의 모습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심리적인 지지선대가 2000포인트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심리적인 지지선대도 그렇게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안전적인 지지선 라인이 1940포인트를 전후한 그 시점에는 좀 더 안정적인 지지선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자 2000포인트가 저도 붕괴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붕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을 좀 평소보다 좀 일찍 하느라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출근할 때.
근데 택시기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인상이 굉장히 좋다고요. 그런 얘기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데요. 그분이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분이 립서비스를 설사였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침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그냥 막연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낙관적인 시각도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냥 너무 비관에 빠지는 것도 그렇죠. 그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런 때일수록 한마디라도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냉철한 전략 이렇게 제시해주는 것이 서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이미 말씀드렸죠. 자, 이번 주 그리스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그리고 중국 사태도 일단락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추가 하락을 보면 지선대지만. 그러나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그렇게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빠지고 반등을 줄 것이라면 오히려 매수 전략이 맞지만 그러나 주가는 하락할 때 잡는 것이 아니라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유지하시고 늘려잡아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00포인트 붕괴 염두에 든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현금 비중 오늘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반등 보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그때 들어가자 하셨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처럼 시장을 살릴 만한 립서비스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국 멘트입니다. 제 목소리 좀 착 가라앉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썸머 쇼크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지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스가 설마 이렇게 대책 없는 짓을 했겠느냐 대책 없는 짓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 또한 예측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어제도 잠을 좀 못 이루고 지금 비몽사몽한 채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걱정이 돼서 그렇죠.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의 얘기 그리고 다른 애널들의 얘기 모두 참고를 해봤습니다. 근데 참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얘기 막 들어보면 우려가 있으니까 관망해라. 그걸 사라는 건지 말아라는 건지 팔아라는 건지 말아라는 건지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투매할 시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각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팔아라는 얘기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죠. 근데 명확히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월요일날도 출연해서 화요일이 매수 시기고 화요일보다는 또 수요일이 더 좋은 매수 시기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려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함부로 하는 행위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월요일 바로 개장방송 시간 때 드렸던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마음과 그리고 월요일 날 또 KFC하고 맥도날드 얘기를 드리면서 이들이 알리페이를 결정했다.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한국정보통신하고 그다음에 하이셀을 설명을 드렸었죠. 딱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하이셀이 24%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한국정보통신이 한 10%대 급등이 나왔다가 후반에 밀리면서 6% 정도로 마감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소리 꽝 치고 싶은데 가마보이 썸머랠리가 찔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큰 소리도 못 치겠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과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신문 읽어준 남자라는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요. 저도 고민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또 한 번 읊어나가 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보고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틀렸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선물랠리는 지금도 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시기다. 오늘 옵션 동시 만기일이지만요.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이지만 저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짚어본 부분이 24% 되는 급등이 나왔다 하이셀 그런 거 참고해보면서 외신도 중요하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자, 외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가 쫙 나오고요. 그중에 보면 자, 요 기사 나옵니다. 이 글로벌 소란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이 FED에게 어떤 것을 줬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 기사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이게 누구 사진입니까? 자넷 옐런의 사진이죠. 자넷 옐런 눈 동그래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 글로벌 소란이라 그런데 이 글로벌 소란은 누굴 얘기하느냐면요. 중국하고 그리스 소란 얘기입니다. 여기 위에 나오죠. 그리스 앤 차이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 그리스 소란이 시장 경제의 불안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제화 공조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한 또 명분을 쌓은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는 명분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또 그 명분에 의해서 호재가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급락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이제 네 얘기, 어떤 식으로 더 이제 변명을 대보려고 하면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초저금리 상태죠.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여러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 운용사죠, 그죠? 이런, 굴지 회사들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문사들, 그런, 회사의 분들하고 만나보면 늘 하는 얘기는 지금은 급락 나올 시기는 아니답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돈을 은행이나 알아봤자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은 일단 위험 자산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순간 리스크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장이 과연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서 추세 전환으로 본다면 이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글로벌 쪽에서나 지금 한국 쪽의 증시는 위험 자산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일 또 제가 뭐 전화 연결 통화를 해서 제가 그 제리나 앵커님께 얘기를 드렸죠.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시기다. 자, 제약국가 급락이 나온다고 여기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 없다. 차라리 지금이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시기다. 제가 많이 올라가면 따라붙지 말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떨어지면 그것은 매수 찬스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급락이 나오시군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받는 대금 속출, 가격 올리려면 거래권 차의 애간장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엔저업은 일본 기업의 공격 마케팅의 경쟁력이 악화됐고 FTA 날개 단 중국과 가격차가 벌어져 설상가상 상황이다. 현지 기업 M&A 직접 생산 등 서둘러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얘기죠. 늘 강조드렸던 얘기입니다. 어떤 환율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중국이 기술력이 따라오면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면 이것을 산업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몫이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인플레를 우려할 때가 아니라 디플레를 우려해야 될 때 시기입니다. 인플레 우려워서 그죠? 인플레 우려워서 우려가 두려워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결국은 그 인플레 우려 때문에 국민들을 도탄의 길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물로 수정이 된 추경 풀어야 됩니다. 외국이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계속 돈 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추경조차 지금 전일 신문에서 오늘자 신문이에요. 오늘자 신문에 보면 문재인 의원이 또 반대하고 나섭니다. 자, 이게 뭐 하라는 짓일까요? 과연 다 힘들다 가는데 몇 투바가지를 얻어먹을 일일까요?
산업부터 살리자고 하자는데 또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자는 짓일까요? 정치가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풀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참 이걸 뭐 한심한 작태라고밖에 저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돈을 풀어야 뭔가 이 쓸 게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산업을 살리지 못할 거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 왜 편성되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보자는 의미에서 기사를 뽑아왔는데요. 결국은 이 추경이 빨리 통과가 돼야만 산업적인 측면이 살 수 있다는 점, 추경이 통과되면 증시도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 점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첫 상용화한 서울 반도체 수출 날개다나, 이 얘기 나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에너지부 AC 고전압 LED 유망 업종으로 꼽아,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자, 그래서 LED 가장 큰 문제점이 효율과 수명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교류 LED예요. 그리고 고전압 LED를 개발하고 상용화했다는 것입니다. 자, R&D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먼저 앞서 나가는 지금 서울 반도체입니다. 아크리치의 어떤 교류 구동 가능한, 그러니까 수명이 교류가 되면요, 우리가 직류에서 어떤 문제가 과전압이 흐르면 탁 끊기고, 과전압이 흐르면 탁 끊기죠. 그러니까 그게 고장의 원인인데, 교류는 늘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명 자체, LED의 수명 자체를 더욱더 길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효율 자체도 교류는 일정 정도의 빛을 계속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빛의 세계가 갑자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LED는 발광 다이오드죠. 결과적으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영구적 수명을 지녀야 되는데 지금의 전압 형태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또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류화시키면서, 즉 기술력으로 교류화시키면서 이것의 수명을 굉장히 느리고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 그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술이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실적적인 측면에, 그리고 성장성적인 측면에,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이 더욱더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딱 보면요, 서울 반도체가 굉장히 저점 구간에 와 있습니다. 기술력을 극복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이 서울 반도체의 주가를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반도체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기사 두 가지가 이제 좀 주요 내용이고요. 지금 중국을 많이 걱정들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중국 자체에 지금 급락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은 중국이 왜 급락이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이 올랐죠, 사실. 삼성증권 리포트에도 보면요, 중국의 저점을 3,800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더 빠졌죠. 이제 그 이 3,800이 저점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90조 또 더 푼다고 하죠, 그죠? 중국이 정부도 못 믿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중국이 돈을 풀어서 이 증시의 하락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사뭇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90조를 또 더 풀어서 또 증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합니다. 저점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빠졌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용 반대, 그리고 미수, 스탁론, 그걸 굉장히 중국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욕심 많은 돼지의 물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다 출회가 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 증시가 상승할 부분이 좀 남아있다. 명확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투자자 한마디 드려야 되겠죠. 옵션 만기입니다. 변동성 미미할 것으로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예상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분할 매수적 관점 유지하시라. 왜냐하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월, 화, 수가 지나간 오늘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자, 옵션 만기가 오히려 이들의 해치를 매수세로 불러일으켜 드릴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의 반등이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은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아마 강연회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심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강연에 오셔서요, 우리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용인 문화재단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1층 이벤트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습니다. 그 용인 문화재단 하면 아실 거예요. 그게 이벤트홀입니다.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 시장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데 저는 굉장히 강력한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는 전략보다는 차분하게 시장을 조금 즐기시면서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병군이었습니다. 이두코의 상한카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기술적 반등 못했잖아요. 121 이평선 그 전날은 딱 맞춰놓더니 바로 빠졌는데 때문에 증권주도 정말 맥없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NH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은 올라서 AS를 좀 요청드릴까 하는데 제약바이오주는 예측해 주신 대로 변동성이 상당했어요. 소위 단타매매가 붙은 종목은 일부 반등을 좀 했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추가로 더 흐른 날이기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주도 궁금하고 추천해 주신 종목 무엇보다 시장이 어디까지 더 빠질 수 있는지 시장부터 살펴주시죠. 뭐 시장은 개혁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전저점까지는 연락 먹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지수 아직까지는 지금 전저점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전일 뭐 아시아 증시 뭐 마감한 다우지수도 그렇고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아시아 증시 중에는 우리 증시가 그동안의 상승폭이 덜 올라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빠질 때도 덜 빠지는 그런 모습들. 일단 박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전저점 유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이 되겠죠. 오늘 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전저점 살짝 이탈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자, 역시나 중국장 같은 경우에도 201선 부근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의 어떤 전략 후각의 패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지수 상방 2110포인트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지 말자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또 계속적으로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뭐 무료 방송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상학과 팩토리 시청자분들의 보유주 점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역시나 대형주들도 대형주들이지만은 그동안의 상승의 연속성에 있었던 코스닥 지수 빠질 때도 역시나 무섭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위 종합증시를 보면서 좀 느끼는 점은 역시나 하락할 때는 매도할 기회를 안 주고 빠지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 역시나 팔 때는 비도 안 들어보고 파는 그런 기계적인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지수 61선 부근까지 지금 코스닥 지수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때 장중에 전쟁터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에는 단기성 자금들로 인해서 상당히 변동성과 주가 급등락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한미약품이 -7%에서 +7%까지 급등이 좀 나온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인바디라든지 녹십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랫꼬리가 길게 좀 나와주게 되면서 단기성 자금들이 어느 정도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주요 제약 관련 섹터들의 공통점이 지금 코스닥도 60일선까지 좀 내려온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요 어떤 제약 관련 섹터들 종목들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많은 종목들이 고점부터 60일선 부근, 그리고 120일선 부근, 그러니까 주요 지금 맥점 라인에 지금 들어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 역시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단기성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점.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중 하락 후에 반등 또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들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매수가 부근이 오면은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종목 교체 전략이나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규 추천을 드렸던 SM 같은 경우 어제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2% 넘게 상승 좀 마감이 되면서 어느 정도 5% 정도 안착한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 소녀시대의 컴백적인 부분들, 음원 수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신라호텔 면세점 관련된 사업 이슈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어떤 먹거리이기 때문에 11일 발표될 어떤 면세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크게 어떤 그런 축제 분위기의 어떤 뭐 신곡을 뒤로 미룰 만큼 어떤 안 좋았던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메르스 사태가 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형급들 가수 컴백적인 부분들 여름으로 갈수록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해서 정말 오랜만에 SM 같은 경우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해서 재료가 하나하나 나올 때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SM 계속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 보시는 것이 맞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NHN 엔터테인먼트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2개월 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돌파형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NHN 엔터 매도한 수익 실현한 이후에 제차 6만원대에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매수 강도를 높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바로 슈팅 그리고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4% 가까이 상승률을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합니다만은 시장이 조금은 뒷받침을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결국 이 NHN 엔터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 최근에 게임비라든지 웹젠 그리고 뭐 NHN 엔터 이런 게임주들, 그러니까 놀자주들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YG 엔터 그리고 SM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별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NHN 엔터 현재 구간부터는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대에 대한 돌파 시도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간 재료가 살아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매수 관점 그리고 매집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랑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아서 하루하루 불안하신 분들이랑은 천차만별의 수익률 게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 철저한 리스크가 필요한 시점에서 에이 뭐 언젠가 가겠지라는 생각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내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주가도 고점이고 대응도 자신 없으신 분들께서는 과감한 결단과 또한 어떤 그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자, 오늘 무료 방송합니다. 길게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짧은 시간 동안 종목별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입장하셔서 종목 체크포인트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SM 그리고 NH엔터 좋게 보셨는데 NH엔터는 지금 1차로 수익 내고 2차 수익 중에 있거든요. 7만 원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기관 매수가 키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제약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오늘 매수가까지 만약에 온다면 일단은 정리하고 종목 교체 쪽으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전 저점인 2008포인트를 지지하는가가 관건이라고 하셨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이두코멘터님의 이런 의견 받아봤는데 내 종목 좀 AS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두코멘트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 날입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본격화되나 하는 우려가 커지는 시점,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물 압박까지 있는지 여부 미리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이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베이시스는 조금 개선되고 있어서 베이시스 압박에 따른 차익 매도 우려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증시가 급락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비차익 매물이 점증할까 봐 만기인 날 걱정이 큽니다.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 뭐 옵션 만기 상황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옵션 만기 순차익 잔고는 약 2.9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이는 지난 6월 동시만기 대비 약 6,500억 원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차익 잔고의 감소 원인은 코스피 지수가 급격한 조정 과정에서 베이시스 약세 전환과 동반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차익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출회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베이시스의 약세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차익 거래에서 단기 유입된 물량은 제한적인 반면 매도 차익 거래, 즉 현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지수 선물을 매수하는 이러한 매도 차익 거래의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금일 만기는 들어온 것이 없는 만큼 기존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 여부보다는 추가적인 매도 차익 거래가 행해지는지 혹은 기존 매도 차익 거래의 청산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 시장에서 베이시스 수준이 유지시 차익 거래는 매수세 유입이 가능한 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규모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돼서 차익 거래가 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일도 비차익 거래의 방향성이 프로그램 전체 수급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비차익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 증시 버블 논란에 따른 한국이 포함된 글로벌 패시브 펀드죠. 이런 글로벌 패시브 펀드에서 신흥국향 자금의 이탈과 연관된 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지수 조정으로 낮아진 현재 코스피 레벨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대규모 매도가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차익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특별히 비차익 쪽에서는 중국발 중국 증시 급락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좀 커질 수 있어서 비차익이 오늘 핵심적인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비차익 쪽에서 추가적인 매물이 더 나와서 지수가 더 밀리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들어설 주체가 아마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은 긍정적인 면도 부각을 시켜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는 토탈 어느 정도의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지요? 우선 프로그램 수급은 차익 거래에 있어서는 너무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보합 정도의 약보합이든 강보합이든 소폭의 매수세나 매도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차익 부분입니다. 이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 전일 미국 증시가 또 급락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 좀 순매도세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랑 연관된 저희 한국의 신흥극 자금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차익
순매도가 외국인 주택 순매도가 뭐 2천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어느 정도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외국인 순매도가 나와가지고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이 저가 매수의 시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2011년 이후에 코스피의 역사적 저점인 선행 PBR 0.97배 수준이 코스피로 환산하면 198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1980포인트 이상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지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와 같이 중국이나 그렉시트 뭐 이런 상황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매크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분석보다는 과거 통계 사례를 통한 지수 쪽 분석 방법이 오히려 유효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엔 금일 만약에 지수가 2000선 이하로 하회할 경우에 저가 매수세 전략이 오히려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프로그램 수급은 장중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는 저가 매수세가 소폭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앞서 사실은 베이시스가 좀 좋아져서 차익 주기 매물은 들어온 것도 별로 없지만 때문에 나갈 것도 별로 없어서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하셨었는데 좋아진 베이시스가 꺾일 가능성도 재차 있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역시 선물 외국인의 양상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티나 그리스 중국 이런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회복된 베이시스는 선물이 좋아서 회복됐다기보다는 선물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현물 지수의 약세 상황, 그러니까 즉 현물의 하락 강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재차 약세 반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베이시스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은 프로그램 수급에서는 유입으로 반전된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익거래에 있어서는 금일 있어서는 큰 변수거리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비차익 부분이 핵심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2000을 깨고 1980선 정도가 오면은 PBR 1배에 거의 근처이기 때문에 과거 경험상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저가 매수를 해도 무방하겠다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합성선물 청산 통해서 우회적으로 청산할 가능성 쉽게 얘기해서 만기에 충격이 있을 만한 그런 날은 안 될지요? 물론 금일 만기 변수가 급격하게 변화할 요인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지켜보면 컨버전과 리버셜 전략을 활용한 합성선물을 활용한 만기 종가 우회 청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합성선물의 가격 조건뿐만 아니라 지금 차익 잔고가 많지가 않은 상황, 즉 차익 잔고 현황 자체가 크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해당 전략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합성 선물 포지션을 살펴보아도 유의미한 포지션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금일 종가의 충격 혹은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모두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동시호가에서 차익 거래가 아니고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금일 동시호가가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매도세가 예상이 되고요. 장후반 동시호가에는 소폭의 순매수세로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중에는 여전히 보시면 주식으로 대응을 하시려면 여전히 저베타주, 고배당주, 경기방어주 이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함과 동시에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이제 낙폭이 과도한 민감업종으로의 재진입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베이시스 반등 때문에 지금 차익 쪽은 중립적이고 외국인 비차익 매도가 가장 키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쪽도 막판 거의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 비차익으로 조금 들어올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서 지금껏 빠지고 또 빠져서 가격 매력이 굉장히 커진 대형 경기 민감주 쪽에 잠깐 단기 반등 리바운딩을 이용한 그런 저가 매수세에 들어가는 것은 유효하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1980선 정도에서도 지수가 지지
지력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어요. 오늘 만기인 날인데 옵션 만기 원래 조용했지만 비차익 특별히 마지막 동시효과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해도 좋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옵션 만기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꽤나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스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을 때는 꽤나 잘 버텼었던 뉴욕 증시였는데 중국이 급락하니까 전혀 다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FMC 의사록에서 미 연준 의원들은 더 확실한 경기 회복의 신호가 있어야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멘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시장은 전혀 동요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으로 오히려 거래 시스템 자체, 주식 거래 시스템이 3시간 45분 동안 전혀 먹통인 가운데서 그런 사고까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급락에 오늘 중국이 또 급락한다면 옵션 만기 관련된 변동성 조금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가 매수에도 좋다 의견도 조금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잠시 후 조금 두려운데요. 시가 들고 다시 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